안녕하세요. 저는 80년 5월 광주에서 이 나라 민주화를 지키려다가 먼저 간 동생 안정필군의 누나 안경순입니다. 80년 5월 광주는 무슨 천둥 번개가 내리듯이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금남로를 나가보니 정말로 아수라장이더라고요. 동생은 그때 17이고 나는 24. 근데 그때는 민주주의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누나 무슨 일이 생겼냐고. 그래서 군인들이 광주에 쳐들어와서 학생들을 다 때려 죽이고 있다. 어느 순간 동생이 도청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80년 5월 달에 광주 사립교 고등학교 3학년생 최치수라고 합니다.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22일 날 도청이 탄환이 되면서 이제 제가 고등학생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생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고등학생 여러분께 데모를 하거나 누구를 처부수자거나 선동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어른들한테 맡겨두고 우리는 거리를 정리하는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한 50여 명 정도 고등학생들이 모였어요. 식당에 밥 한 잔 10명, 조사실에 일을 보는데 한 3명,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일을 했죠. 물러섬이 없이 끝까지 역사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고자 이분들은 목숨과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여기서 5월 27일 날 지켜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는 문제학, 안정필, 박성룡 열사들처럼 고등학교 열사들도 계셨던 겁니다. 한 번은 이제 그 도청 앞에 길게 줄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우리 막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상무관 안에 이렇게 하얀 장갑을 끼고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 무서운데 여기 왜 있냐고. 누나 무섭기는 뭐가 무섭냐고. 끔찍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간 선배들 우리가 피라도 조금 닦아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 중에 문제학 열사도 계셨던 겁니다. 문제학 열사 어머님은 애타게 찾으셨고 두 분은 여기서 도청 정문에서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재아가 너가 할 만큼 했다. 이제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시죠. 어머니, 내 친구 양창근이가 죽어서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신을 수습해야 될 것 같아요. 누나, 내가 만약에 여기서 도망가면 저 억울하게 죽은 선배들은 정말로 그야말로 너무나 억울한 개죽음일 것 같아서 저 선배들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내가 여기 남아서 끝까지 함께 해야 될 것 같아.
저기 12년 선배 저보다 윤상원, 이렇게 윤계원이었죠 그때는. 상원 형이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시 나갔다가 다시 다 도청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같이 있겠다 하고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마지막, 그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저쪽에서 해야겠던 오늘이 최후 날인데, 아 이제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엄마 생각이 나고, 아, 엄마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문재학이나 박성용이, 안종필이 이런 친구들한테 진짜 제가 그쪽에다 페이치를 시켰을 수도 있었고, 생각만 해도 지금도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요. 항상 트라우마로 저한테 남아있습니다. 동지들 목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꼭 5.18에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냈다. 그때 동지들 만나는 날 환하게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다. 도청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항상 궁금했던 게 도청 안에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다가 죽었을까? 과연 이 어린이가 총을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봤을까? 40년이 지났지만 항상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갔을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그 선배들 죽음이 안 되기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여기 같이 있어야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그 사진 속에서 동생을 만나니까 슬픔에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죽음 이후로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라는 그걸 또 나름대로 투쟁하면서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아직 우리는 이 가슴에 남아있는 한이 정말로 하나도 녹아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동생의 죽음이 피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끝까지 자기를 되살랐다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